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일하는 국회. 우리 사회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의를 앞두고는 다들 어디 가셨는지 텅텅 자리가 빈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생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 활동은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후 여야 국회의원 발의 법안 총 9,069건. 하지만 처리된 법안 건수는 1,400여 건에 불과한데요. 10건 중 8건은 계류 법안이 되고 만 겁니다. 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봄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차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지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터지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잠자는 법안을 주목합니다. 노동의 경희대 법대 교수 진행 김동완, 김광진 전 의원이 함께하는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그것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 다른 형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 발의를 놓고 벌어지는 찬성과 반대 치열한 논쟁.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자는 법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폐기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진행을 맡은 노동일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총 17,82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만여 건이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찬성과 반대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사라진 법안들을 법률 방송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죠. 김동완 전 의원 나오셨고요. 19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회에서 음주 감경 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두 분의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혹시 뭐 전화, 문자, 또 모바일 메신저 많이 쓰시죠? 흔히 우리가 뭐 카톡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제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수천 통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세대야 이제 전화나 문자가 좀 많이 익숙하지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요즘에 그 공유하는 그런 단체 그 모바일 카톡방이라고 얘기하죠. 메신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저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김광진 전 의원은 어떻게 뭐 더 많이 쓰시겠죠, 그런 것들.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받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이제 쓰는 것으로 쳤을 네네. 때 제가 발송하는 것으로 쳤을 때로 보면 비율이 일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하루에 한 5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대부분은 문자로 보내는 거. 예, 문자로 네. 보내는 건 한 5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은 뭐 메신저를 통해서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아침에 그 하다 보면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뭐 모바일 메신저 2010년대 본격 시작했고요. 벌써 5년 만에 점유율 90%니까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도 이렇게 뭐 단체방 같은 거 만들었고 그죠? 요즘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비밀 대화방도 많이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쓰시나요? 최근에 뭐 그 뉴스를 통해서 소통 메시지 외에 M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의원 시절에도 의원들끼리 나누는 카톡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네. 또 지역의 지자분들과 함께하는 카톡방도 있고 뭐 청년 조직과 함께하는 카톡방도 있고 네. 요즘은 뭐 가족끼리 하는 카톡방도 만들어서 가족들 맞죠. 얼굴도 뭐 이렇게 공개하고 오늘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 일상을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들으셨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이런 모바일 메신저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다룰 법안의 내용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직장인들. 그 이유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모바일 메신저 때문이라는데. 퇴근 후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상사의 업무 지시가 계속되자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스마트 기기로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업무 시간 외 모바일 메신저 업무 지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업무 시간 외 전자적 전송 매체 업무 지시 금지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죠. 업무 시간 외에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근로 형태가 근로 시간 선택 등이 유연해졌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퇴근 없는 24시간 근무 이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근로자들이 또 카톡 등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예.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노동자 2,400명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퇴근 이후나 아니면 휴일에도 계속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86%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업무 외에도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같은 조사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주당 11시간 이상 이와 관련한 근무를 했다라고 네.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겠습니까? 뭐 주위에서도 많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급할 때는 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 같은 거 해가지고서 보내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경우 상당히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제 개인적 경험을 좀 얘기할 필요가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금산 군수를 할 때에 그 커다란 네네네. 핸드폰을 주었었어요. 예. 벽돌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주니까 내 개인 생활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딜 가서 있어도 그냥 이게 소통이 되니까 참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과연 다 업무적이었는 거냐? 그건 네.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뭐 사적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지금 현재 이 모바일 메신저도 그런 사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이 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예. 상사들이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그렇죠. 상사들이 더구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카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 좀 뭐 급하게 처리해 주지 예. 이런 식의 업무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업무 지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시키는 사람은 내일까지 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밤 10시에 카톡을 받았다. 라고는 바로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또 자료를 찾아야 되고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그 네.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고
86%의 직장인들이 실제로 휴일이나 퇴근 이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장 많이는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분이 44%입니다. 네. 요즘은 불태운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관용어처럼 있는데요. 네. 번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일을 위해서 다 소비돼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네. 본인의 여가나 아니면 가족 간의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들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바꿔봐야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느껴지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카톡 하나가 받았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저명한 학자가 이 관련한 조사를 해봤는데 네. 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라고 하니까 배우자와 싸우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로 받아진다고 네. 해요. 혹은 번지점프를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니까 네. 직장인들에게는 참 심한 스트레스인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갈등 논에서 조직 논에서 이야기할 때 네. 무관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외부에서 받는 자극에 대해서 전부 다 반응할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산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관심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네. 무관심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제 딸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딸의 경우는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느끼는 무관심 영역이 아주 좁아요. 우리 집에만 엄마 아빠로만 얘기가 듣고 살다가 직장 상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네. 그 측면에서 네. 저는 이 SNS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면서도 예. 이 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전욱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어떤 그 상사로부터 오는 것을 업무 지시라고 느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예. 말씀하시는 정보 공유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정보 공유일 수도 있고 예. 아마도 이제 상사 노릇을 많이 하셨을 것이기도 하고 상사 주로 사실은 젊은 사람들 굉장히 그런 민감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업무 시간 외에 이렇게 오면 대부분은 뭐 정보 공유를 하더라도 뭔가 지시로 느끼고 부담을 느낀다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두 네. 가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간의 관계에 있을 때 갑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또 세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장 문화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같은 세대에 있어서는 사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회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다 투자하는 이제 이런 사회 문화였고 그렇죠, 네. 세대의 문화였었는데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고 흔한 말로 돈 받은 만큼 일하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이지 근무 시간 외에는 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공유적 차원이다 라고 할 때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 공유를 부하 직원이 아무 때나 정보 공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갑의 그렇죠, 위치에 맞습니다.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부하 직원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의 수첩에 적어놨다가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예. 그러한 고민들을 같이 좀 네. 세대적 차이, 뭐 상황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런 이제 문화적 인식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이게 누가 또 옳으냐 그르냐로 판명할 수는 없는 거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모해 가는 것이니까 그걸 맞춰가면 될 거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야말로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 업무 시간 외에는 그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지 마라. 예. 이런 또 법안도 있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 전자적 전송 매체 이용 업무 지시 금지 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카톡 같은 걸로 업무 지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업무 시간 외에는 예. 어떤 법안인데 좀 얘기해 주시죠. 법안의 내용은 이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2017년 8월 4일 날 이용호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요. 사생활 자유의 침해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6조의 2 사생활 자유의 침해 금지. 사용자는 업무의 종료 시각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꼭 이용호 의원뿐만 아니라 뭐 신경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네.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광진 의원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예. 아주 확연히 전 사이 차이가 납니다. 생각 인식 차이가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에 가장 선호했던 말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연결된 사이가 예. 소망의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은 연결되지 않는 내가 피우고 싶은데 연결되지 않는 사이를 소망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세대 차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이가 우리 사이를 이만큼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고 그랬을 때 이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개인의 여가와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네. 그 개인들을 스트레스 가고 개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뭔가 정리하고 나갈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신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도 결국 어긴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꼭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다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법률이 의미성과 상징성을 담는 법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상황이 예를 들면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처벌 조항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그 전 단계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도 줄 수 있는 법에 적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 꼭 법으로 해야 되느냐? 회사가 자발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뭐 연락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데 또 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김광진 의원 이야기하듯이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선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도입하자 한다면 임금과 관련될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아주 경제와 밀접한 이슈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뭐 상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다 포함하자 이렇게까지 네네, 또 네네. 가게 되면요 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기한 시간이 얼마냐 하는 부분을 본인의 카톡을 뭐야 그 핸드폰을 검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이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할 때 보면 꼭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도 이미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참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프랑스에서 이 문제가 좀 대두됐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는 직장 퇴근 이후에 상사로부터 온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금지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나라마다 차이점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네.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없다선 치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회사가 이것을 좀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각각의 회사들이 뭔가 기준점을 정하려고 할지라도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좀 정해줘야 하지 않아야 되는 범주구나. 그러나 다만 우리 회사와 우리 직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상황들은 노사 간의 사규로 정하자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법적 조항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근무 시간하고 해서 이로 인해서 개인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근로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아마 직장마다도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도 다 다르기 직종마다 때문에 다 다르고,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떤 법으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했을 때 갖는 부작용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직장의 윤리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 들은 말씀 이제 두 분 나눈 것도 들어보면 결국 일종의 좀 필요성은 있는 거지만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해결책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일 텐데 예, 하여튼 법안의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하실 텐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먼저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인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불법 전쟁 당신의 선택 전격 인터뷰 양지민입니다. 이 업무 시간 외에 SNS를 통해 업무 지시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SNS 지옥을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높았지만 매번 이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격 인터뷰 양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과 삶의 이제 균형을 굉장히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네.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네. 근로자가 퇴근 이후에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금지법 아닙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또 의미도 사실 들어있겠네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렇죠.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과 퇴근의 경계 또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휴식이 보장돼야 되는데 24시간 노예가 됐다시피 하니까 퇴근 이후에는 제발 좀 근무 좀 시키지 말아달라. 특히 SNS를 통해서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인데요. 네.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 발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 의원께서는 그 직접적인 업무 지시 SNS를 통해서 이것만 근비를 했고 저는 소위 요즘에 한참 붐이 되고 있는 업무 단톡방 그리고 뭐 카톡방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거 이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 성격상 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키더라도 이런 내용이 좀 다르죠. 이런 법안이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지역구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을 우리 만나니까 제발 좀 그 퇴근 이후에는 일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이 퇴근과 그 이후에 휴식이 경계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퇴근 이후에는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자. 소위 연결이자는 권리를 좀 주자.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상사신가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 보좌진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요. 저는 최대한 퇴근 이후에는 연락 안 합니다. 급한 일 네. 외에는 그렇지만 아주 급한 일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직접 전화로 하거나 하지요. 단톡방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직접 그 여러 사람이 업무 관계 된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한테 얘기해도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전화로 하죠. 그러나 퇴근 이후에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업무 시간과 저만의 시간에 딱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계류 중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급하다고 판단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인데 거기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작년에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거 순서가 좀 밀려서 아직은 제대로 소위해서 논의는 됐습니다만 충분히 숙성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지시냐 아니면 이게 사적 대화냐 어떻게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 법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여서 이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정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렸다 말씀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발의안에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네.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김연아법 자체가 사실은 거의 그걸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문화, 청탁의 문화, 접대 문화를 바꿔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실효성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저는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것이다, 바꿔놨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이 사실은 몇몇 정부 부처나 일부 네.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또 들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법안까지 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용자가 다 자발적으로 해주면요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광명시나 또 롯데 같은데 LG 몇 군데 서울시도 나중에 아마 동참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데는 제가 발의한 것만 가지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대부분의 기관이나 혹은 그 외의 기업체는 영리를 또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거기는 어쩌면 강제성을 띠는 그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논의 단계가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가 조금 소강 상태고 네. 또 개헌 문제 그 외에 뭐 또 최근에 또 추경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시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차분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과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또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가요? 지금까지도 뭐 노력해왔죠. 환노위 위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요. 지난 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또 기울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인터뷰 이용호 의원 만나봤는데요. 업무 시간 외에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업무 지시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가 우선 또 생각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겠냐? 규제 결국은 될 텐데 뭐 그런 점에서는 어디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제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에 대한 보수들의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한테는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늘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벌 조항을 없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서울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도입을 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 입법이 어떻게 보면 직장 문화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법이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면요 국민들한테 그 보이 비춰지는 법은 그 안 지켜도 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그런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처벌하면 또, 예 네. 그렇죠. 또 더 나가서 이것이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져 나가게 되면 또 그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인기도 인기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찾아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카톡 등을 이용해서 업무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용호 의원 발의하신 그 법안의 핵심은 일을 하게 했을 때는 돈을 더 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56조의 2 개정 규정 전자적 전송 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린 경우 연장 근로로 보고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호 의원의 법안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 논의는 법안 안에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통상임금에 뭐 100분의 50을 주느냐 30을 주느냐 이 논쟁은 좀 과도하게 간 것 같고 일단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우리 사회 안에 좀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 이건 근로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공감대에 반영이 된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의 범주가 근로냐 그래서 대기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실제 이 일을 수행한 시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좀 논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부분까지가 근로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것이 늘어나고 있고 판례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만 보자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면 그것을 도장을 찍으면 예. 회사 밖으로 나오면 출퇴근이 끝나는 거라고 끝나는 생각하지 거죠.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요즘은 출근하는 과정이나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할 때도 산재 처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근로를 위한 연장선상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혀 업무와 상관없는 저녁에 직원들 간의 회식자리 라고 하는 것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업무상의 연장선상을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다 회사에서의 배상 문제도 발생합니다. 야외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본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업무 지시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업무냐,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업무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좀 펴고 싶은 거고요. 네. 처벌 조항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제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권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동법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안 만든다고 처벌하진 않지 않습니다. 네, 불이익을 주지 예. 않죠. 그런데 예. 그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노동자에게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 단계까지가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 근로 시간을 아까 얘기했듯이 출퇴근 시간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회식 자리나 또는 야외 가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근로시간을 자꾸 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경제에 혼란을 많이 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법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자를 이익이 되는 수익적인 그런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개인을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카톡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그것과 연장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받는 이제 이 스트레스 하는 네. 부분인데요. 카톡을 낮에 꺼놓지 않고 알아서 꺼놓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업무 대기 상태냐? 지금 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상사로부터 업무를 받을 것을 대기하는 것도 네네. 지금. 저는 그 이 문제는 자칫하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로 시간에 카톡이나 예. 이메일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업무 시간이니까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근로 시간 이후에 오는 것이 업무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아니 이제 근로 시간 이외에 이외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후에도 그 카톡에서 상에서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라고 봐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시간은 논외로 친다 치고 그 업무짓을 딱 받은 순간 그건 업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지금 그 도입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네. 유연근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우리 같은 건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해외 해외의 마케팅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네, 네. 근로 시간으로 규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법으로 정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우리가 문제가 야기되지요. 예. 아니 그건 극단적인 예. 예시인 거고 아니 그거는 그분의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당연히 해외와 근로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근무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예. 3교대로 일하는 사람은 저녁 시간 시간에 일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의 시간이죠. 근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근로로 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뭐 네, 그래서 그 정의가 나와야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 네. 자연스럽게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된다. 것이고 네. 그러면 비용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면 이런 게 있겠죠. 한 시간에 끝내야 될 일들을 다른 일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3시간에 끝냈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들이 남겠지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중요한 건 앞에 네. 질문입니다. 네. 근로로 볼 것이냐 볼 거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근로로 본다면 근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네. 그 시간에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나 지금 뭐 기존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타석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근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장인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거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때는 제발 좀 퇴근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카톡이라도 네. 뭐도 본인은 그냥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도 예.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실이 저 벌어지니까 그것들이 예. 그럴 때는 그러면 돈 더 줘라 업무로 봐서는 예. 이런 게 아닙니까, 그죠? 이제 김광진 전 의원은 하여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봐야 하는 건데요. 근로 봐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선행이라고 하는 게 여야 간에는 아니면 사회적 인식 안에 조정되지 않으면 뒷 논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앞에 논의에서 지금 사실은. 저는 딱 이렇게 잘 맞은 것 같은데 김 의원님 같은 경우가 아 근로이긴 하다. 퇴근 이후에 카톡으로 업무를 보내는 것 어떤 의견을 보시는 것 근로이긴 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러면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업무의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김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근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의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뒷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런 것은 직장 문화고 우리 사회가 찾아나가야 할 문제인데 여기다 근로라는 걸 붙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데 이제 아니, 퇴근 이후에 퇴근 이후에 제가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라고 하는 것이 직장 상사와 됐을 때는 산재 처리가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퇴근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든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고 제 자유에 의해서 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스트레스이고 업무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전혀 받을 일이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근로라고 하는 걸로 일로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어떤 뭐 세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죠? 생각이 우리 때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비슷한 세대는 상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정말 신명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 일이 그 방해받으니까 그건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이점이 그게 있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사이를 저는 우리 사이가 과거의 사이가 좀 어떻게 보면 연대된 네. 생각들이 사회적인 연대된 사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국가를 성장시켜왔다고 한다면 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혼술, 혼밥 뭐 이렇게 하는 세대로 가면서 칸나이가 자꾸 처져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세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논의하는 걸 봐더라도 아무리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톡 금지법 이런 인터넷에서 언급된 횟수가 2015년에는 929건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5,892건으로 굉장히 폭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뭔가 아까 우리 처음 논의했지만 카톡으로 뭔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지시 비슷한 걸 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의 실제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네, 이 법안을 계기로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 못하는 중장년 상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심지어 휴가를 가도 메신저로 연락이 온다 회사에서 그리고 휴가 복귀를 앞당겨서 도와달라는 황당한 요청도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의 차이가 살아가는 문화가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현상들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오는 데는 정말 속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가 속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를 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런 호황을 누리는 것과 같이 그것인데 그 속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맥률이 적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르다고 그 유통 속도에 가장 기여했던 것이 지금의 이 모바일 그 메신저들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근로로 보자 그 근로 시간으로 보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임금을 주자 이런 쪽으로 나가려다 보면 상당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아니냐. 그것도 뭐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것이 모바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형식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톡이나 이런 메신저일 뿐이지 실제로는 퇴근 이후에는 직장 일이라고 하는 걸로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물론 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오셨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장의 방식이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그 시청자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약간 세대적 관점에서의 차이점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사분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주말에 단합하기 위해서 다 서로 간에 좋기 위해서 저녁에 그 주말에 등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등산 가지 않는다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의뢰 입장에 있는 직장 부하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안 간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의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시간 퇴근 주말에도 내가 직장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고 나는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 개인적인 어떤 여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그 저기 그 이제 업무적인 것보다도 자 이래서 이 직장 상사가요 아니면 평상 상사가 사적인 문제로 전화를 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자제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업무적인 그거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업무적인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효율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아까 저희 국민의 의견 나온 거 보면 만약에
이게 퇴근 후에 카톡을 업무 지시를 하면 그걸 근로시간으로 보고 뭐 임금을 더 준다 하는 게 생기면 문의를 했어요. 업무가 불안한 윗사람은 직원들 퇴근 안 시키고 계속 사무실에 잡아둘 공산이 있다는 거죠. 퇴근 안 하고 사무실에 있으면 명확하게 그러니까. 야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럴 경우도 결국 말씀하신 게 이제 정책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결국 이런 문제도 결국 근본적 관점의 차이가 좀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신경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같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건 뭔가 이렇게 업무시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예. 메신저나 메일 그리고 전화 등 퇴근 후 업무 지시 문화의 개선은 서비스 기능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사기업에게 어떤 걸 제안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에서도 특별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이것을 근무 시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울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퇴근 시 주말에 나오지 말고 네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카톡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지시도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회사들도 네. 그런 회사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참여를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신 것도 사실 보면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예. 계속해서 논의해봤고요. 자, 이제 업무 시간에 카톡 업무 금지 법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제 검토한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나 정부 대책이 좀 마련되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논의해본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의 규정, 근로시간, 뭐 근로 임금 이런 것들도 얽혀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로하는 문제도 그렇고 근로자들 보호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런 문제 카톡 금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하시면 어떻게 결론을 맺겠습니까? 아마 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제 초연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게 된다면 이게 뭐 직장 상사로부터의 그 정보만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뭐 전방에서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 정보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한 대선 후보가 이런 슬로건을 쓴 적이 있는데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저녁 시간까지를 모두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지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나의 저녁을 따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씩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것을 보완해서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상사의 메신저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요.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 제시가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